지난해 문화재 지정 번호를 폐지했습니다. 1호, 2호 같은 순서를 따지지 않겠다는 취지지만 번호를 없애다 보니 이름이 똑같은 문화재가 생겨서 헷갈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보 1호 숭례문은 이제 1호를 빼고 국보 숭례문으로 부릅니다. 지난해 11월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지정번호가 삭제,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문화재에 번호를 붙이는 건 일제의 잔재라는 비판이 나온 데다 번호순을 문화재의 가치순으로 오해하는 걸 막자는 취지였습니다. 문제는 동명이인처럼 다른 문화재인데 이름이 같은 경우입니다. SBS가 국보와 보물 2,664건의 등록 명칭을 전수 분석했더니 동일한 이름으로 등록된 사례가 국보 7건, 보물 79건이었습니다. 손가락을 뺨에 살포시 댄 채 깊은 생각에 빠진 모습의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같은 이름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나란히 놓인 국보 78호와 83호 두 점 외에도 리움미술관에 놓인 국보 118호까지 총 3점입니다. 관람객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이 이름 문제를 사실 많이 겪고 있어요. 아이들이 관심이 많은데 검색했을 때 똑같은 이름의 문화재가 아주 많이 뜨니까 예, 비슷한 이미지도 많이 뜨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해설사나 교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 오른쪽 그렇게 쉽게 지칭할 때도 있고 6세기 것, 7세기 것 이렇게만 지칭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없앤 게 가끔 보니까 저도 불편하더라고요. 이물을 검색하거나 조사하거나 할 때. 문화재청은 내부적으로는 문화재 지정 연월로 구분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사실 뭐 번호를 가지고 뭔가 할 일이 사실은 별로 없으실 것 같고. 전문가들조차도 우리 동일한 문화유산을 어떻게 구별해야 될지 혼란을 겪는 총극이 벌어졌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문화재청이 우리 문화유산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표준을 정립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명확한 기준으로 문화재 명명체계를 재정비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예견됐던 문제예요. 형태, 재질, 문양 또 그게 다 똑같다라면 출토지에 따라서 이름을 나눠서 부를 수 있게끔 정확하게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SBS 신정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